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드디어 이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랑 이제 이스라엘의 만명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탱크와 소총과의 싸움이에요. 예.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이 그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근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왜 나오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그렇죠? 보통 전쟁은 우리 생각에는 작전을 다 알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그들을 치라고 하실까? 그게 하나님 작전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당신을 치러 옵니다. 왜냐하면 원체 그 시스라의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시스라 편이 더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전의 기밀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우리가 탈로 났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철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온 군대를 기손강으로 모아요. 이제 더 이상 기습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제는 우리는 어떡하지? 뭐 걱정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오히려 우리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왜 저 사람들 고자질해가지고 우리로 힘들게 할까?
우리는 어떡하지? 뭐 저 걱정은 근심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손강에서 너희가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기억한다면 바락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건 작전대로 되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손강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인간이 실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인간의 배신과 뭐 있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로 승리케 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죠. 기손강에서 전쟁을 합니다.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그렇죠? 드보라는 이미 자기가 전한 말씀인데 기억해요. 바로 이 기손강에서 하나님이 너를 너에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알았기 때문에 적들이 기손강에 진을 쳤을 때 이미 드보라는 확신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기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거다 지금. 바라가 너 지금 가서 만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드보라의 자신 있는 말에 바락도 나아가죠. 그렇죠? 나아가니.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렇죠. 병거마저 버리고 이제 대승을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둬요. 아마 병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기손강에 아마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거기가 진흙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병거는 이 기동력이 생명인데 그냥 진흙밭에 그냥 스떡대다 보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손강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 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근데 시스라만 이제 살아서 도망을 치죠. 그래서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여기 보면 헤벨이 나오죠. 아까 1절에 나왔던 11절에 나왔던 헤벨. 왜 그 사람 이름을 등장했느냐 하면 바로 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특히 헤벨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의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이 나라와 이 헤벨의는 동맹을 맺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시스라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때 18절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입으로 그를 덮어줍니다. 숨겨주는 거죠. 그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줍니다. 그를 숨겨줘요. 그리고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내게 와서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이 여인을 믿는 거예요. 왜요? 같이 동맹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인을 믿습니다. 그리고 얻어먹을 건 다 얻어먹고 숨어 있죠. 근데 21절에 그가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뜨려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정말 잔인하게 죽여요. 그냥 여기다 뚫어서 죽인 거잖아요. 예? 정말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했죠. 네가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영광을 전쟁에서 이기고 적장을 죽이는 그 영광을 여인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여인이 이 여인인 거예요. 야엘이라는 여인. 네. 정말 확실하게 원수를 물리쳤어요. 영적인 것으로 보면 확실하게 죄악을 물리친 거예요.
죄악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죄악을 물리치는 그런 야일의 모습.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야일을 칭찬하세요. 오히려 네. 확실하게 적을 물리치고 확실하게 죄를 물리치는 어떤 이러한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 관잣놀이에 박혔더라. 저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바락이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은 항상 한 발 늦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바로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항상 그 패시브예요. 누가 시켜야만 하고 예, 시간을 끌고 핑계대고 바로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결국에는 항상 한 발 늦는 거죠. 항상. 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항상 왜 나는 한 발 늦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을 주시고 예, 마음껏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한 발 늦는다는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연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적장을 죽입니다. 정말 800, 900병거를 움직이는 대장이에요. 대장. 그 대장이 허무하게 여인의 손에 죽어요. 이건 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무찌르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증하고 경험하며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기송강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적들에게 나아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싸울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야일처럼 연약한 여인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한 스텝 늦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셨을 때마다 바로바로 아멘하고 바로바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승리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